이거는 이제 제가 하기 전에 그냥 한마디 드릴게요. 정말 나이값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이게 대구에서 일어난 건데 대구의 한저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프랜카드 걸렸어요.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지가 험하대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저 희생종이라고 그랬어요. 하실 분 찾는데 13세에서 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 하고 트럭 갖다 대놓고 있어요. 확 미치겠다. 진짜 나이 먹어서 확 때리고 싶어 진짜. 아, 심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저 불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경찰에서. 근데 또 계속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가지고 이번에 현행범으로 확 체포해 버렸어요. 제가 저 죄명 보니까 성서경찰서에서 했는데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했는데 5개 광고물법 위반이에요. 5개 예, 광고물법이에요. 5개 광고물법 위반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청소년 성보호법이죠. 이걸로 이제 처벌을 하는데 여저 5개 광고물법 4조 1항에 보면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해놔 설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학교 주변에 저런 거 함부로 저 광고물 뭐 이런 거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거 위반한 거예요. 그거 하나에다가 그저 청소년의 그또이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걸어서도 안 되게 안돼 있어요. 되죠. 5개 광고물법에 이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처벌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건 동의를 받았어도 강간으로 간주해버리잖아요. 의제 의제 강간으로 강간자라고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걸로 처벌받는데 이거 뭐 지금 뭐 13세에서 20세? 아유 진짜 근데 있으면 교수님 궁금한 게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그 예비 업무가 되나요, 교수님? 됩니다. 이것도 이거는 되고요. 형법 305조 3항에 따르면 이거 가능합니다. 아, 이거 예비 가능하고요. 의무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되구나. 의제강간죄 저그 예비 의무죄도 그 적용이 됩니다. 아, 이 사람 내가 볼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는데 반성 못하고 또 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걸어놓고 트럭에서 죽이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 저 제가 볼 때는 구속해야 돼. 뭐 근데 지가 뭐 장손이라서 저 장손이라서 아이는 필요한데 아이를 낳고 나면 자기는 일찍 죽는데 지가 나이 먹으니까 일찍 가는 건 알더라고. 일찍 가면 엄마하고 아이가 좀 비교적 나이가 차이가 안 나야지 아이가 잘클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이 어린애를 구한다는 거야. 말도 말 같지 않아서 시부리고 있는 거야. 이거 시부린다고 그래야 돼 이거. 근데 교수님 좀 궁금한 게또 있어요. 왔다 이거 갔지 나. 플랜카드가 인쇄한 건데요. 이거 만들어준 사람도 아 이거 처벌해야 만들어준 되잖아요, 사람이야 이거? 방법이 있습니까? 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찍어달라고 그러면 찍어줄 수밖에 없죠 뭐. 이거를 뭐 찍어준다고 그래서 불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나 이걸 해가지고 트럭에 걸어서 와가지고 거기 여고 앞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여고생들이 얼마나 진짜 이게 혐오감 느끼겠어요. 욕 나오죠, 이거는. 아니 그 얘기가 더 웃기더라고요. 그저 취재진인가 물어봤잖아요. 13살 이렇게 어리면 어리수 취재진이 전화했어요. 나 지금 몇 살인데 그러니까 목소리 딱 듣더니 전화 목소리 듣더니 아 목소리가 나이가 들은 것 같은데 예산 탈락 땡 시켜. 그또 취재진이 또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저 어린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데 하여간 뭐 60대밖에 없으면 연세라고 얘기할 필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 게 말이야 씨. 그왜저 나이 드신 분이 그 나이 어린 그 여성들 구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장손인데 아이는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가 빨리 죽을 거 아니요 애 나면 그러면 애 엄마하고 아이가 나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 유대가 잘될거 아니요 그래서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도 이게 20매 먹음이지 이게. 20매매지 이게 어떻게 말 말이 보면 그냥 뭐. 그리고 뭐 부모 동의 구하면 죄안 된다고 이제 깨끗거리고 떠들고 말이야. 화나더라고 이거. 아니 이런 그 인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이게 웃겨 이게. 이게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예 거예요. 요번에 하지 말라 교도소 가가지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씨. 보리밥 좀지 주세요. 말대로 험하게 살아서 험한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험하게 좀 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이 처먹어갖고 나이가 못하니까 말이야. 에이. 에휴, 화가 나네. 짜증나더라고요. 화가 나네.
아, 왜, 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교수님, 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매체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 매체 말고요. 뭐 유튜브도 있고, 유튜버도 막 좀 약간 지저분한 내용도 많잖아요. 정말 요즘에 심각해요. 근데 그 나이 관계없이 좀 다 보시니까 보는 과정에서 이제 오염되는 게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건이 저 어릴 적에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수님 저희 때는 이제 하이텔 천리안 겨우 할 때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분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진 것 같아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맞아요. 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낯설이나 뭐가 그 말이야.